Jackie Chan is with me right now. Honoree for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from the Academy. Congratulations. 연예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습관이 뭐가 중요하냐며 한심하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팬의 입장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의 활동사항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누구도 언급한 적이 없는 성룡이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룡은 왼손잡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양손잡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성룡이 격투를 할 때 보여주는 자세를 보면 주로 오른손에 오른 어깨 그리고 오른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 준비 자세를 보여주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복싱 자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 사용하는 팔을 뒤에 두는 포지션을 사용합니다. 즉 오른손잡이는 오른손과 오른다리를 뒤에 두는 준비 자세가 기본 포지션이 될 것이고 오른손과 오른발이 뒤로 가게 됩니다. 왼손잡이가 된다면 이와는 반대로 기본 자세를 잡게 되겠죠. 똑같이 오른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왼발을 살짝만 뒤로 빼줍니다. 왼쪽 주먹은 왼쪽 코 옆에, 오른쪽 주먹은 살짝만 위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성룡은 영화에서 대부분 이 왼손잡이 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룡이 베니 유키제즈를 상대로 실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 쾌찬차 그리고 비룡 맹장에서의 자세만 봐도 정확히 왼손잡이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영화에서도 대부분 왼손잡이 스탠스로 자세를 잡고 격투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1대1 구도의 격투 장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룡의 얼굴이 화면에 오픈될 수 있도록 상대는 왼쪽 그리고 성룡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간혹 성룡이 왼쪽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성룡 얼굴이 오픈되는 위치로 찾아 들어가는 동작 진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룡이 완전히 왼손잡이라면 왼손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주로 등장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며 심지어 소품을 사용하여 구성된 액션조차도 오른손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룡이 왼손잡이라고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지만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양손잡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적으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양손잡이라면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양발잡이가 당연할 수 있는데 성룡 역시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오른발잡이라고 한다면 점프할 때 디딤발로 왼발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왼발잡이는 오른발을 디딤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룡의 점프를 보게 되면 70-80% 정도 오른발을 디딤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자주 눈에 띄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점프는 왼발잡이 도약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무기술과 격술이 분리되어 표현되는 손과 마찬가지로 발차기의 경우는 철저하게 오른발 위주로 사용하니 이를 종합해보면 왼발 위주 양발잡이라는 결론에 도달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재미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뭐 이 정도면 성룡 팬으로서의 자격 충분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